예, 엄청 많이 하지요. 어려운 곡인데 어려운 곡을 쉽게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백타령을 저 남원사상 한 절만 더 배운 다음에 저기 동백타령 합시다. 이거는 그냥 1, 2절 막 다 비슷비슷한 게로 그냥 조금만이 배우고 동백타령 배우게요. 나 3절까지 했은 게로 3절까지 부를 것도 없이 4절, 5절 배워버려. 앞집 큰애이시다. 앞집 큰애기 시집을 가는 뒤 시집을 가는 뒤 가는 뒤 속 없는 저 총각 속 없는 저 총각 생병 났다더라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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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어디요 그 누군가 중간에 사랑이로구나 어디요 그 누군가 중간에 사랑이로구나 앞집 큰애기 시집을 가는 뒤 속 없는 저 총각 생병 났다더라 속 없는 저 총각 생병 났다더라 어디요 그 누군가 중간에 사랑이로구나 여기를 다뤄서 해야 되니까 어디요 그 누군가 중간에 사랑이로구나 사랑 거짓말 거기도 사랑 거짓말 옛날 사랑도 거짓말 꿈
매워서 보인다는 것도 꿈에 와서 보인다는 것도 그것도 또한 거짓말 그것도 또한 거짓말 어허예 어디여가 누군가 어허예 어디 이여가 누군가 허허가 누군가 중간에 사랑이로구나 중간에 사랑이로구나 사랑 거짓말 사랑 거짓말 옛날 사랑도 거짓말 옛날 사랑도 거짓말 꿈에 와서 보인다는 것도 꿈에 와서 보인다는 것도 그것도 또한 거짓말 그것도 또한 거짓말 어허예 어디여가 누군가 허허가 누군가 어야 어허야 어디여가 누군가 허허가 누군가 중간에 사랑이로구나 이제 동백타령이 얼른 해버립시다.